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2%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대출 금리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연체율도 급격히 뛰고 있습니다. 이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중소건설업체에 다니는 정모 씨. 최근 수입이 줄면서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내기가 버거워졌습니다. 아파트 살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이자 내는 게 너무 부담입니다. 월급은 안 오르고. 힘들어서 신용대출까지 받았는데 그거는 지금 갚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.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. 광주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1개월 가계주택 담보대출 연체율은 0.12%로 1년 전 0.07%에 비해 70%가량 뛰었습니다.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도 0.6%로 지난해 같은 기간 0.47%보다 0.13%포인트 늘었습니다.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저축은행의 1분기 말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도 6.7%로 지난해 말보다 0.6%포인트 뛰었습니다. 미국이 올해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대출 금리도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큰 상황. 이에 따라 연체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게 금리 상승기가 와버리면 그 금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부실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거기 사정 여쭌 것도 살펴보고 그것도 적정하게 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지도 봐주고.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 커지면서 서민 금융경제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